안녕하세요. 소담함 야생아입니다. 네, 목마갈의 꽃입니다. 봄에 전령사 꽃들 중에 하나인 목마갈의 정말 예쁘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목마갈의 정말 이렇게 예쁘고 매력 있는 줄 예전에 미처 몰랐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죠? 이렇게 목마갈의 저도 한번 심어보려고요. 몸살 별로 나지 않고 건강하게 심는 방법 배워서 한번 심어보려고요. 어린님들 목마갈이 다 들이셨나요? 아직 안 들이셨다면 목마갈이 없으면 봄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낭설 아닌 낭설이 있답니다. 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목마갈이 꽃 꼭 집안에 들이세요.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셨나요? 구독,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목마가렛을 몰랐어요. 제가 야생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1년이 되었는데요. 앵초 때문에 이렇게 야생화를 알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요 목마가렛도 알게 되었답니다. 요 아이는 특히 겨울에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건 특히 외목대로도 또 많이 키우는 그런 외목대로 유명한 목마가렛입니다. 요 꽃아이, 요 목마가렛의 꽃말이 참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요. 진실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진실한 사랑이라고 했냐면요. 또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요 꽃잎을 떼어서 하나씩 떼면서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런 점을 쳐주는 그런 목마가렛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요 어떤 분은 요 포트 분에서 그냥 이렇게 화분에 그냥 넣어놓고 토분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키워도 잘 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 속에 흙이 그분은 흙이 어떤 흙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농장에서 요런 아이들을 이렇게 크게 키우기 위해서 상토로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상토에 담겨져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식물들이 뿌리가 여름에는 그 상토로 인해서 뿌리가 습해지면 이게 뿌리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저희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오면 다 그 상토를 털어내고 새로운 흙으로 이렇게 심어주는 건데요. 요거는 지금 흙이 어떤 흙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목마갈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서 지금 좀 나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거는 목마갈에서는 어떻게 키우든지 아주 쉽게 키울 수 있는 그 식물이라고 합니다. 요게 또 국화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잘 자라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키울 수 있는 듯 합니다. 잎을 보면 마치 쑥갓 같아요. 쑥보담도 우리가 상추랑 같이 먹는 쑥갓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요거는 노란색보다 지금 요 핑크색이 조금 더 오래 키운 것 같아요. 같은 농장인지 모르겠는데 키우는 데가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더 오래됐고 요거는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 다양하게 생겼는데요. 얘는 요거 핑크색에 비해서 와인색은 조금 여리여리해 보이죠. 네, 아무튼 요 목마갈이 하나하나 아이들이 아주 그냥 되게 짱짱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얘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꽃대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여름에는 요 아이를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여름에는 이 숯을 완전히 다 쳐줘요. 다 쳐주면 또 가을 되면 또 새순이 올라와서 꽃을 또 예쁘게 보여주고 그래서 요건 수영 만들기도 좋고 또 외목대로 키우기도 좋고 또 뭐 각자의 취향대로 아주 쉽게 키울 수 있는 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분갈이를 해볼 건데요. 분갈이를 하려면 요 아이 또 흙을 다 털고 하면 몸살이 걸릴 수도 있어서 그런 게 참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조금 식물을 좀 잘 관리하시는 분이시라면
가능한 한 이 상토를 다 털어내고 새 흙으로 다 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앵초를 다 털고 심는 거하고 다 털지 않고 심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다 털고 심으면 뿌리 활착하는 게 조금 더뎌서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털고 심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앵초 다 털고 심으면서 제가 꽃밭에 내다 놓고 키웠을 때 여름까지 꽃을 예쁘게 보여줬거든요. 이제 아직 날씨가 서늘해서 저희도 그냥 이제 여기 거실에 있다가 지금 이제 저쪽 안방 베란다로 다 내어갔어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밖으로 이제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밖으로 내보내고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요 목마가렛도 요거는 아마 앵초보다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더 이렇게 생명력도 강하고 조금만 요 아이를 맞춰주면 누구라도 손쉽게 키울 수 있다고 하니까 요게 더 아무래도 키우기에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흙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뽑아보고요. 이제 어떤 분에다 심을까 그것도 참 궁금한데요. 요것도 제가 산돌 야생화 사장님께서 만드신 분을 여러 개 주셨는데 이제 요거가 이제 마지막 여기다 이제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기다 뭘 심어줄까 요것도 굉장히 그랬는데요. 여기다 목마가렛을 이렇게 심으면 요 화분에서 몇 년 동안은 이렇게 키우면서 나중에는 요거를 분재처럼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분재 키우는 거 보면 분재 화분 보면은 분재 화분들 다 대부분 다 이렇게 낮아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심으면서 저도 이제 수형을 만들면서 또 이제 뭐 분재 형식으로 키우려면 키울 수도 있고 아직은 이제 초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분에서 이제 잘 자라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럼 너무 멋지죠? 진짜 요 산돌 야생화 사장님은 분 만드는 기술이 대단하시다고 대단하시잖아요. 제가 아직 이제 사장님이 주신 화분 정말 이 통기성도 좋고 화분도 아무튼 정말 이렇게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제가 원래는 노란색을 한번 심어볼까 이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요 색이랑 노란색이 조금 같은 느낌이 나서 그리고 얘가 너무 어려서 얘보다는 노란색보다는 요게 더 짱짱해 보여서 얘가 더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이거는 한번 이렇게 잘라주어서 꽃대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말랐어요. 제가 마른 다음에 이렇게 심는 방법을 좀 배워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한번 뽑아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뽑으니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흙은 완전히 상토예요. 농장에서 이거 빨리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요거를 그냥 위에 흙만 털어내고 그냥 이대로 옮겨서 분갈이, 연탄갈이 식으로 이렇게 하고서 그냥 흙을 더 넣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름에 요 아이가 아주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저도 배운 대로 요런 말라진 거 지금 이게 물을 안 줬더니 좀 시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좀 제거해주고 여기 이게 좀 시들었는데 요거는 하기는 요거는 또 물 주면 얘네들은 또 물 주면 금방 또 물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요거 뿌리를 지금 요만큼 이렇게 잘라낼게요. 얘를 이렇게 할 때 이런 아이들을 손으로 자꾸 이렇게 대부분 손으로 팍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또 옮길 때도 보면 대부분 그 조경공사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뿌리를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삽으로 삥 돌아가면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삥 돌아가면서 삽으로 이렇게 뿌리를 싹둑 이렇게 자르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나중에 옮길 때 여기다 이렇게 봉을 싸가지고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는 그래도 좀 덜 말랐는데 완전히 말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말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이렇게 이렇게 털어주고 완전히 털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를 뿌리를 잡아 당기지 말고 이렇게 살살살살 흙을 털어주면 아무래도 식물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에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던 부분들은 다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지는 뿌리는 이렇게 잘라주면서 깨끗하게 이 상토를 다 털어서 이렇게 심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도 이렇게 좀 덩어리 같은 거 있는 거는 이런 것도 이렇게 다 털어주고 그래서 다 털어내고 심어주면 이 아이가 몸살도 하지 않고 바로 또 뿌리 활착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목마가렛은 1년만 키워도 굉장히 많이 자라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자라서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싹 목 이 나무만 놔두고 이파리 있는 데는 싹둑 잘라줘도 이게 아주 바로 이제 가을이면 또 싹이 나오고 잎이 새로 나서 꽃 이제 겨울이 되면서 꽃도 피워주고 그러는가 봅니다. 얘는 한 번씩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잘라주면서 수영도 만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이렇게 씻어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아이를 여기다 심어줄까요? 이 아이를 여기다 심어주고 얘는 여기다 심어주고 얘는 여기다 심어주고 이렇게 뿌리를 깨끗이 씻었어요. 얘는 깨끗하게 씻어주는데 이 핑크색은 아마 그 저기를 잘 안 떨어지는데 그래도 깨끗이 씻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똑같은 아이를 얘는 완전히 밭흙을 많이 거의 80 75에서 한 80% 정도 되는 밭흙에다가 밭흙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얘는 밭흙에다 심어주고 쟤는 토둥이네 흙에 밭흙이 한 20% 들어간 거기에다 한번 두 가지를 해서 심어보려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밭에 흙을 퍼가지고 또 재활용 흙도 많이 있었어요. 재활용 흙도 많이 있어서 거기다 해가지고 계피가루랑 그리고 흙은 제가 그 살충제로 뿌려서 오늘 바깥에다가 널어놨다가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심을 때 뿌리는 가능한 한 모으지 말고 이렇게 펼쳐진 상태로 이렇게 심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흙을 해서 얘를 이제 흙을 넣고 올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형식으로 뿌리는 밑에 그냥 딱 나란히 폈어요. 모으지 않고 그럼 이렇게 살살 올려주면 뿌리가 일자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해서 심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밭을 80% 거의 80% 돼요. 이렇게 맞았고 있는 거랑 해서 이렇게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물 주면 얘가 또 흙이 내려가기도 하고 흙이 젖어지면 바로 보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심어볼게요. 두 가지를 한번 심어보려고요. 그래서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요거는 흙이 좀 넉넉해서 여기를 그냥 막도 하지 말고 여기가 끝이 이렇게 약간 아물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 주면 그냥 흙이 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봤고요. 가에만 이렇게 살살살살 눌러주고 뿌리 있는 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해주면 돼요. 화분이 여기가 앞인 것 같아요. 예쁘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예쁘게 심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심고 가서 이제 물에다가
여기는 이제 여기 여기 거의 야생화 수준으로 한번 심어볼게요. 여기는 아무래도 여기에 흙에 흙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물을 좀 더 자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자랄지 이제 한번 생각합니다. 이번 토종이네 흙에 밭 흙 한 20% 정도 들어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뿌리가 얘는 알아서 이렇게 퍼져 있네요. 뿌리는 이렇게 모아서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뜨려서. 요거는 다육하우스님한테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을 놓으면서 식물을 살짝 이렇게 들어주면 뿌리가 일자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요거는 야생토 수준. 그러니까 흙을 밭을 한 20%밖에 안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굳이 흙을 많이 안 넣을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이 정도 좀 남겨놓고 이것도 물으면 좀 내려가겠죠? 가에만 이렇게 눌러주시고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수도 잘 돼야 되고 좀 더 올라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네도 목이 있는 애라서 쭉 더 올라와. 이렇게 물 주면 얘가 고정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목 나오게.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목을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이것도 이렇게 좀 올려서 심어주면,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얘가 얘 이파리가 여기 흙에 닿으면 통풍이 제대로 안 돼서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좀 들어 올렸어요. 이제 지금은 물을 안 줘서 얘가 건들건들한데 물을 주고 나면 보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 아유 예뻐. 이런 아이들은 흙이 안 묻어서 잠깐만 여기다가 손을 좀 닦아야 될 것 같아. 닦고 얘는 그냥 같은 많은 걸로 심을게요. 이것도 뿌리를 털어서 여기다가 얘는 요만큼 놔뒀어요. 너무 어린애라서 얘들 아마 잘 살 것 같아요. 뿌리가 별로 없죠. 얘는 뿌리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뿌리가 별로 없어서 예쁘다. 노란색 너무 예쁘죠? 노란색은 겹이에요. 합겹이 아니라 겹으로 돼요. 아우 예쁘다. 노란색이 너무 예쁘죠? 나도 조금 올라. 예쁘죠? 노란색도 예쁘고요. 요거는 지금 글쎄요. 제가 너무 어려서 얘는 지금 몸은 얘보다 큰데 되게 어려요. 그래서 이 흙을 갈등이 생기네. 좀 더 털어줄까? 왠지 더 털고 싶은. 얘도 그냥 털어줄게요. 찢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털어서. 뿌리가 지금 한참 내리고 있거든요. 뿌리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도 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쁘다. 꽃이 딱 하나 피어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살살 조금만 올라오자. 자, 얘는 좀 따줘야 될 것 같아. 밑에 너무 많아. 이렇게 여기 밑에 노란 잎은 이렇게 따주고. 통풍이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울지면 얘도 예쁠 것 같아요. 예쁘죠? 다 예쁜 것 같아요. 목마갈에 다 심고요. 이렇게 물을 듬뿍 줬습니다. 물 샤워를 해주고 맑은 물 나올 때까지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정말 예쁘죠? 이렇게 두 아이는 똑같은 아이. 요거는 이렇게 와인색, 노란색. 아직 하얀색은 이렇게 심었는데요. 하얀색은 아직 꽃이 안 폈습니다. 이렇게 예쁜 목마가렛 어때요? 정말 매력있죠? 우리 고모님들 이 영상 보시고 예쁘르네 예쁜 목마가렛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나씩 이렇게 한번 심어보세요. 칼라별로 심어놓으면 우리 집에 또 봄이 이렇게 가득 이렇게 채워질 듯 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되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